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현재 639레벨 계정과 550레벨 계정, 그리고 이게 세 번째 계정인데요. 163레벨 계정입니다. 이 163레벨 계정은 제가 처음에 10만 다이아몬드로 어디까지 뽑아봤니라는 컨셉으로 한번 뽑았던 캐릭터인데요. 장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10만 다이아몬드로 신화를 뽑지를 못했었습니다. 현재 4만 5천 다이아가 모여있고요. 163 정도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이상 플레이한 계정일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올려놓은 강화 쪽에 보시면은 올려놓은 수치를 보시면 공격력이 지금 2000대고 체력이 1000, 체력 회복량 이렇게 치명타 공격력이 999, 치명타 공격력이 1000대, 치명타 확률이 837인 거 보면은 164에서 이렇게 올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치를 오랫동안 해두고 레벨업을 안 시켰던 캐릭터라 그런데요. 자, 오늘 신화를 조금 좀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분들은 처음에 가장 뭐부터 뽑아야 돼요 하고 막 궁금해 하시잖아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무기는 신화를 뽑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세사리도 조금 뽑고 유물도 뽑아야 되는데 유물도 하나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 유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네, 동료들도 1레벨, 1레벨, 0레벨, 1레벨. 물론 열심히 플레이 한다면은 조금 저보다는 훨씬 좀 나으실 거예요. 스킬도 좀 뽑고. 하지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무기를 이렇게 신화를 뽑기 위해서 올인을 하셨다면은 저랑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요거에 5만 다이아, 4만 5천 다이아로 신화가 뽑힐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 영웅이 흔들흔들하네요. 아, 쌍 전설이 나오네요. 지금 소환 레벨 4인데요. 아, 이게 나올라나 모르겠습니다. 소환 레벨 뭐 5 된다고 해서 뭐 신화가 뜨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순전히 운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초보분들은 이 신화가 나올 때까지 계속 뽑기를 돌려주셔야 된다는 거, 무기 뽑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영웅이 저렇게 흔들리는 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영웅이 흔들려갖고 신화로 바뀌어야 되는데요. 전설로 바뀌고 신화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잘 뜨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확률로 쟤들이 흔들리는지 제가 계정을 3개를 키우면서도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쩔 때는 이제 흔들리는 게 터지긴 하는데, 그리고 요즘 뽑기 하다 보면 이게 생각외로 이렇게 좀 잘 안 터지더라고요. 얘는 전설까지 나왔네요. 신화는 안 나왔고요. 네. 다시 한번 또 이러다가 합성으로 올라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전설. 전설 잔뜩 모아가지고 신화가 되려나요? 또 전설. 전설까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신화 확률이 워낙 낮아가지고요. 뭐 신화 뽑았다라고 막 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이고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았네. 뭐 신화가 이번에도 또 실패인가요? 아, 1등급 하나만 더 모았었으면은 그래도 신화 요 4등급 하나 뽑았을 텐데 상점에서 이걸로 5단계까지 가려면은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그러니까 제값에 뽑았다라는 얘기들을 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뽑기로 안 나왔을 때 이렇게 LA 소환 선물 상자로 받는 거를 제값 주고 뽑았다 이런 식으로 액세서리 많이 뽑아서 제값 주고 뽑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사용하는 거고요. 현재 동료는 능력을 보면은 동료는 어디까지 했지? 전직을 두 단계까지 했네요. 레인저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직. 이거 좀 몇 개 막혀 있네. 두 개가 속성이 안 맞네요. 안 맞는 속성 지금 두 개를 넣어놔가지고 이런 것도 초보분들한테 말씀드려야겠네요. 요 바람이잖아요. 바람 칼날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게 지금 요 세 번째 줄에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있는 것만 안 쓰시면 됩니다.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요것만 빼면은 다른 스킬들은 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거를 여기 있는 걸 타오르는 검으로 바꾸고 또 뭘 넣어줄까? 네, 열풍? 열풍? 아, 그치. 열풍이 왜냐면은 3범위구나. 범위 말고 하나만 팬다.
예, 오른쪽에 있는 뭐 이런 것들 하나만 파워 임팩트 이런 게 하나만 팬다니까요. 하나만 패도록 해가지고 레인저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아래쪽에 예 모드가 지금 스킬이 다 오픈돼 있죠. 네, 이렇게 금방 깰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못 깼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동료 쪽에 가서 브레이크, 얘는 요 상단에 보시면 이게 이상하게 십자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쟤는 땅 속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킬에 가가지고 맨 오른쪽 있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스킬들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면은 파워 임팩트, 땅의 의지, 강철의 의지를 안 쓰셔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고수님들은 이게 영상이 재미없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항상 고수분들만 제 영상을 보시는 게 아니라서요. 예, 초보분들도 많이 보시는 영상이 되기 때문에 영상을 이런 식으로 고수편, 초보편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있지? 땅의 의지가 하나 있네. 땅의 의지 하나 빼야겠다. 바람의 것 하나 넣을까요? 슬롯 장착. 슬롯 장착 요거 하면은 예 완벽하게 맨 오른쪽에 땅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럼 브레이커 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전광석화 해서 땅 때리면은 예 브레이커도 이렇게 깰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스킬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동료를 하려면 어벤져잖아요. 불 속성이라서 불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킬에 가가지고 불을 다 빼셔야 돼요. 화염배기, 타오르는 검, 화염파동 다 빼야 되겠네요. 자, 슬롯 장착해서, 네, 저런 것들 다 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슬롯 장착해서 빼고, 그 다음에 화염파동을 빼야겠네요. 화염파동을 빼려면 뭘 빼면 좋을까요? 단일 공격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쟤는 한 마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네, 이렇게 준비가 됐으니까 세팅이 끝났죠? 여기 크게 보겠습니다. 요 위에 눌리면 여기 화살표 보면은 크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맨 오른쪽에 화염에 관련된 거 없죠? 예, 요런 것들은 요렇게 해가지고 어벤져를 공략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래 스킬들이 모두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또 어벤져 예, 쉽게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료 쪽에서 위자드를 할 건데요. 물방울 모양 있죠? 물방울 모양, 아이고. 물방울 모양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잡을 수는 있겠네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만화 회복이거예요. 예, 만화 회복 없이 잡았는데요. 아, 물론 요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제가 강하면은, 저런 거 속성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제가 깨기 힘들 때는 저렇게 속성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긴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여기 슬롯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슬롯들을 이용해서 아 이거는 보스 잡을 때 이거는 뭐 공략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세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갔지? 화염파동이 초반에는 많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몬스터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저 정도 수준이면은 아마 그게 힘드실 거예요. 아유, 고속이동 넣어야겠다. 조금 빨리 달리게. 그 만화가 많이 딸리실 거예요. 스킬을 한번 이렇게 눌리면은 만화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한번 눌리면 만화 위에 보이죠? 지금 만화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부족한 상태가 안 되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만화 스킬을 대신에 공격 스킬을 넣어도 되지만은 지금 만화가 지금 간당간당하죠. 이런 거는 사실 동료 쪽에서 보면 요 루나 있죠. 루나 위에 보면 만화 회복 속도 있어요. 요거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요 만화 회복 속도라든지 추가 만화 조금 올려주시면은 그나마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또 만화가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얘 승급 옵션이 있어요. 승급 옵션 이렇게 승급 옵션을 지금 제가 이제 주사위가 부족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추가 만화 회복량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요렇게 만화라든지 만화 회복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골드로 하셔도 되고 뭐 만화 회복량 요런 것들로 요렇게 바꿔주시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요것도 네 회피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영향이 좀 없어가지고 많이들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는 골드라든지 공격력, 예, 경험치 요 세 개를 많이 사용들 하십니다. 마나가 부족할 때는 마나 회복량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은 그나마 초반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초보용 영상으로 이렇게 가끔씩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고수만 계신 게 아니라서요. 그리고 639레벨 계정도 꾸준히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